안녕하세요. 조폴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방역에 관해서 안내방송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입니다. 지금 여기 보건실이고요. 이따 봐요. 여러분,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다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다 함께 노력해 보아요. 안녕하세요.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,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다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다 함께 노력해 보아요. 잘 듣고 기억하기 약속. 먼저 등교 전 과정에서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꼭 실시해 주세요.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이두통, 미각과 후각의 소실 또는 폐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1339 또는 지역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세요. 2.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생활하며 쉬는 시간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세요. 3.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마세요. 4.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. 5. 하교 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주세요. 이 밖에도 공용시설 수시로 소독하기, 이동 시 개인 거리 2m 유지해야 합니다. 마스크 위로 마음을 위로합니다. 입가에 웃음 잃지 않기로 약속. 이상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